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DPC입니다. 코드 번호가 02689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각 2021년 2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 32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DPC는요, 제가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DPC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는 점도 알려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DP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DPC라고 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회사는 이 제조와 투자를 지금 합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 투자가 부각이 되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투자라고 하는 부분, 여기가 이 부분이 되겠죠. 여기는 아마 투자 때문에 올라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스탁 인베스트먼트라고 있습니다. 그 회사의 자회사가 그랩이라고 하죠. 그랩이 상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부터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알고 보면은 이 제조 부분에서 실적이 저는 좋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실적이 좋은데도 이 제조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시는 분들은 저는 거의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조금 아쉽다. 원래는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이 제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DPC 실적은 스탁 인베스트먼트가 투자를 하는 거기에서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 전자레인지 고압 트랜스 생산 업체 되어 있죠. HTB 변성기, MIM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전자레인지 부품이 잘 팔려가지고 실적이 좋게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요 그랩이 미 나스닥에 상장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이 DPC에 제가 1차 목표가 12,000원 이야기해 드렸는데 12,000원은 한번 돌파가 있었었고 다시 12,000원 돌파 시도를 할것 같아요. 근데 이 12,000원의 저항대가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를 확실하게 뚫어준다라고 하면 다음 저항대는 14,000원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DPC 방송은요, 딱 여기까지만 할 생각이었어요. 사실 14,000원까지 간다라고 하면 여기서 저는 이 DPC 종목 분석을 마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저는 목표가 요 정도 봅니다. 여기 2만 원까지 간다 뭐 이런 이야기는 사실상 저는 힘들어 보이고요. 여기까지만 가도 14,000원까지만 가도 굉장히 잘 가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10,000원 아래 구간 감회도 구간이라고 말한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주가가 8,000원, 9,000원, 8,000원 가는데도 감회도 구간이라고 말한 전문가 저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손절하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저는 요 정도까지 봅니다. 요 정도 되면은 이 DPC라고 하는 종목은 방송을 그만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뭡니까? 이 DPC 종목 영상에 댓글이 달렸는데요. 굉장히 악성 댓글 하나가 달렸습니다. 물론 지웠습니다. 지웠는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10,000원 아래에서 감회도 구간이라고 맞춰줬는데도 왜 악성 댓글이 달리는지 잘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분이 만약에 한번더 단다라고 하면 사용자 숨기기를 해서 다시는 댓글을 달수 없게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DPC 조금 더 저는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유 의견 드리고요. 12,000원을 뚫는지 아니면 여기 매물대를 맞고 다시 내려오는지 반드시 관찰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요거 확실하게 뚫어줘야지만이 14,000원까지 길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맨 위에 보시면은 AP투자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라이브에 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날짜를 클릭하시게 되면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내려 보시면은 여기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라고 여기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이 공지사항을 꼭 읽어보시고 이용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려 보시면 미국 증시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다우 산업, 그 다음에 나스닥 종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장 시작 30분 전 8시 반부터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은요, 종목과 그 다음에 현재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을 내려 보시면 이렇게 장중에 댓글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시장 상황이 궁금하시거나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참고하셔가지고 무료 추천주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